안녕하세요, 지도리입니다. 컴투스 프로야구 오늘 카드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드깡은 외야수 지명타자팩 하나, 고급 코치팩 하나, 고급 골드팩 4개, 고급 실버팩 하나, 나만의 팩 하나. 자, 나만의 팩부터 가죠. 아유, 무슨 김장 담그는 거야, 김치. 박하니, 브라운, 박세웅, 정영규, 김진우, 김민재, 김대익, 차우찬, 김만후, 세든, 송지만, 박흥식. 에이, 이런 거 싫다. 싫다구! 김민호, 양준혁, 이상모, 김동수, 박경환. 나만의 팩, 막 골든글러브 이런 건 안 나오네요. 까자. 짠. 히어로가 나오나 봅니다. 히어로 정영규가 나왔어요. 오케이. 외야수 지명타자 팩 한번 보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은 고급 코치팩. 네, 그래요.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고급 실버팩 먼저. 실버팩. 네, 이런 게 나왔어요. 아, 정말 오늘 뭐 빨간색만 나오는 날인가 봐. 그쵸? 고급 골드팩. 뭐야? 카드 보관함이 부족하다고? 카드 보관함이 부족하답니다. 뭐 한 개 돌 팔 게 있나? 없고. 선수 강화가 아니라 선수 조합을 좀 해야겠네. 등급별로 보면, 자, 선수 조합을 어떻게 할까? 투수. 자, 이용찬. 이렇게 가겠습니다. 에이, 뭐 별거 안 나왔네요. 짠. 어, 그래도 플랫 뽑았네. 자, 아무튼 선수 조합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여러분. 자, 소지품에서 고급 골드팩. 자, 하나씩. 빨간색, 녹색. 2번으로 나왔네. 그래도 오늘 플래티만 하나도 안 나오니? 하나도 안 나오냐? 양심이 있어야지. 그쵸? 자, 팀 관리에서 선수 조합 하나 더 해봅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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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종욱 골든글러브. 이거 괜찮다. 이종욱 골든글러브. 요거. 골든글러브 제발. 몇 번? 2번. 아, 그대로 있었어. 완전 낚였네. 아, 좋지 않아.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이렇게 해보죠. 강동우. 골든글러브. 아, 아쉽다. 골든글러브. 여기.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포지션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포지션, 저희 클럽에서 포지션 변경 요청하시는 분, 1루수죠.
그럼 1루수로 가는 게 좋아요. 1루수로. 그쵸? 보세요. 근데 내가 요청하신 대로 이분이 아닌가? 2루수로 봐봐요. 현재 대표 선수가 오승환 CP잖아요. 근데 2루수로 만약에 보냈어. 그러면 클럽 라인업 보면 아이 자, 이분 뭐 이쪽으로 보냈어. 이승엽. 봐, 다 여기를 요청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쵸? 다 2루수만 그럼 해준다고 해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바뀌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해줄 테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대표 선수 보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대표 선수 보고 박승호 DH네. 그럼 DH로 바뀌어야지. 여기로 바뀌는 게 좋아요. 왜냐면 DH를 DH 어딨어? 박승호 이렇게 저장 대표 선수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대표 선수가 이승엽이다. 이승엽인데 후보 2로 넣었어요. 내가 후보 2로 넣으면 후보 2가 오재일로 바뀌네. 오재일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 선수로 보고 하는 거지 내가 뭐 무슨 선수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그걸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CP로 넣었어. 방금 이종범이었죠. 근데 내가 CP로 넣었어. 그럼 CP가 어떻게 돼요? 구대성 있네. 그쵸, 구대성으로 가네. 구대성이 되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바꿀 수 있는 게 대표 선수로 보고 바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 그쵸? 맨날 다 막 똑같은 거 2루수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2루수를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바꿔야 돼요. 선발 투수 안 되면 뭐 이거라도 해야지 뭐. 그쵸? 이렇게 해야죠.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진가병과 함께 진가병을 얻기 위해 아니다. 그때 했으니까 이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선동열과 선동열의 맞대결 함께 해보겠습니다. 경기 시작. 이제 잠시 후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공격만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의 선발 투수는 선동열 선수입니다. 1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볼 아 볼이래 스트라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구를 잡아당겼습니다. 높게 뜬 타구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볼카운트 싸움이라는 것은 투수는 재부려두지만 타자가 선구안이거든요. 좋은 공을 걷어내고 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방망이가 나갔거든요. 상당히 아쉽죠. 타석에는 장교주 선수 파울 초구 파울 뒷금을 맞습니다. 투수가 자신 있어 하는 구종이 맞아나가고 자꾸 터치가 되면 그 경기는 옳지. 이거는 아웃이네. 잘 맞은 타구인데 뽑겠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8리 22개의 홈런 8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계속 정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게요. 정타가 안 되고 있어요. 양준혁. 그러니까 공의 움직임이 홈플레이트에서 상당히 지금 타자에 빼서 아 이걸로 치고 있는데 볼이네. 아 볼이었는데 안타네. 이런 일이.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자, 몸은 날려봤지만 워낙에 타구 자체가 빠른 타구였어요. 타석의 5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4리 18개 아웃. 우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지금도 타자가 체인지업을 의식하고 거기에 대한 타이밍을 만들어 나갔어요. 뜬공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이 맞았거든요.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6리 31개의 홈런 14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 그렇지.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자, 원아웃의 1, 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10개의 홈런. 아, 더블아웃 각인가요? 1루수가 잡아서 1루로. 자, 득점하지 못했어요.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이끌어내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볼.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5푼 5리 20개의 홈런. 슬라이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8. 이 숫자가 좀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좀 빨리 쳤는데 좌익수가 아웃이네요. 좌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의 9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시즌 2할 5푼 3리 13개의 홈런 6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아웃. 투아웃 됐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스트라이크 코스 스트라이크 존 돌입니다. 오늘 낮은 쪽에 공을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3루수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빠른 공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짧은 슬라이더에 결국 타이밍을 뺏겼어요. 양팀 이게 뭐야. 4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아 너무 빨리 쳤다.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다음 타자는 이동수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한복판에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이루수 쪽으로 밀렸어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선동열 어렵네.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내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펌을. 그렇지. 안타. 앞에 좀 주자들이 출루하고 그래야 하는데. 5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볼. 아까 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지금 공은 포심 패스볼이었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아. 안 돼. 아웃이야. 직접 아 어렵다. 게임 어렵다. 팀 점수 없습니다. 커리와이 최영우.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우중간 쪽 타입니다. 그렇지. 안타.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커브를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사타를 기록했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이거 제발. 다행이네요. 들어갑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아 이게 뭐야.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158km 빠른 공. 지금 저 낮은 공에 숨맥이 달아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웃 1루 찬스. 센터 쪽입니다. 그렇지. 안타.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타자들의 노림수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듯이 투수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공의 힘으로 타자의 백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볼 배합의 변화를 계속 조절. 아, 이런 공을 손을 대다니. 8번 타자 브리또 선수. 자, 번트 한번 되겠습니다. 파울. 번트 자세. 번트 됐습니다. 자, 일단 2, 3루.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3루 2루. 말 그대로 좋은 희생 번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승엽 선수도 번트를 대는데 파울이에요. 다시 한번.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번트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1점을 얻어야지. 일단 1점. 자, 박혜민. 그렇지. 홈런.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만 통이 당장 넘어갑니다. 투런 홈런. 맞자마자 크다는 것을 직감했고요. 네. 좌익수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공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정말 큰 타구가 나왔네요. 2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아웃.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불어났었습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자, 6회 초 이동수.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최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그렇지. 깨끗한 안타. 이동수 선수입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페안타. 역시 현대야구는 실투 싸움이에요. 얼마나 실투를 줄이고 타자 입장에서 놓치지 않느냐는 싸움이거든요. 타석의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3루수가 잡아서 1루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타석의 5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그렇지. 3루로 물러났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2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홈으로 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4-0. 타석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점. 그렇지. 어, 아웃인가? 아, 좋은 공 잘 때렸는데.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자, 조규재 선수. 야전 지휘 파워 피처.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삼성의 두 번째 투수 조규재 선수. 그렇지. 홈런. 김성래 선수입니다. 홈런.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홈런 홈런 김성래. 가운데 공인데 투수로 연결됐어요. 기아 타이거즈가 두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6-0. 8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는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밀루스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9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6-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그렇지.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2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깜짝 놀래서 나간 타구에 배트에 안타를 때려냅니다. 파울. 번트 자세입니다. 야야야. 번트 이런 식으로 할래? 4번 타자. 아이 자식. 오늘 3타수 2안타. 치고 달리기. 그렇지. 홈까지 가겠다. 7-0. 그렇지. 똑같은 패턴. 8-0. 자, 또 똑같은 패턴으로. 으쌰. 일단 세이브이고, 세이브 주자 말루. 자, 말루 찬스에서 교체하죠. 자, 김상우 선수. 어? 잠깐. 안 돼. 2루수니까 2루수에 맞게 합시다. 자, 여기서 베타 카드를 빼듭니다. 베타 김재걸 선수입니다. 두 개의 홈런 2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돼. 3루주자. 아쉽네요. 기아 타이거즈가 한 점을 더. 9-0. 점수는 9-0. 8번 타자. 어, 너무 빨랐어.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3아웃. 333 점수를 냈네요. 8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이승엽. 그렇지. 2타수 무안타. 안타합니다. 3발 전원 안타.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자, 현재 조규재 선수 중계 투수로 나와 있습니다. 원 아웃, 투 아웃, 어, 세이브다. 자, 도루 한 판 할까요? 세이브. 아, 잡혔어요. 투수 조규재로 계속 가나 봅니다. 안타.
너무 빨랐어, 공이. 5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넣습니다. 우익수.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옳지. 자, 한 경기 4안타. 김재걸 선수 대타로 나와서 별로 활약을 못하네요. 자, 경기 종료.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자, 이렇게 해서 신경식 선수를 봤네요. 뭐 이벤트가 있어? 이벤트 스프링 캠프 위시 전지 훈련 삼진 10개 해야 돼?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삼진 10개 나중에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